어머니, 어, 문이. 라면 안 합니다. 라면 안 해요? 예, 제가 아파가지고. 아, 아프셔서? 아, 어디 아프세요? 그냥, 그 뭐, 앞으로 부지를 하고, 막 해서. 아. 아프지. 아, 할머니 뵙고 싶어가지고 서울에서 일부러 찾아왔는데. 아이고, 저기. 아이고. 아이고, 아, 편찮으시면 어떡해. 자, 짠. 아, 새우빵 하나 먹어볼까? 아이고, 어머님 지금 어디가 안 좋으신 거예요? 그 이제 그 백혈병을 한 5년 전에 알았습니다. 아. 근데 얼마 되면은 감기처럼 와가지고. 네. 들어놓고 네. 아, 어지러워서 이렇게 쓰러지시고 그러세요? 네, 쓰러지고. 아. 쓰러지고. 네, 이제 더 이상, 이제 라면 네. 못 끓이시고. 예, 예, 예. 못 끓입니다. 수중이 자꾸 굳어져요. 아. 그것을 붙잡고 일하려다 큰일 나는 게 뜨거운 것 들고 일하 그러니까요. 아무래도 큰일이. 그러면 라면만 안 끓이시는 거예요? 아니면 가게를 아예 못 하시는 거예요? 아, 다 못 하게 됩니다, 이제. 아, 이제? 아, 이거 보고 앉아 있으면 뭐합니까? 이걸 지금 장사를 몇 년을 하신 거예요? 50년 했습니다. 50년? 예, 여기서 그러니까 예. 아, 너희를 서해를 대학을 다 보내고 예. 올해 연세가 지금? 지금 이제 89 89 되셨고요? 네. 내가 이제는 마음 보이지 않겠어. 아이고, 참 찾아오신 분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. 날 도와주려는 분들한테 다 참 고맙지만 예. 이게 이거 오랫동안 50년 라면을 이렇게 끓이신 손인데 아이고 이제 휴지랑 라면하고 이제 몇 가지 이렇게 파는 거 남았네요. 와 이게 이제 이거 하고 나면 이제 끝내시면 냉장고 요 술도 이제 계란도 이제 요거까지만 파시면 끝. 와. 어머님 라면 끓이시던 장소? 예예. 여기도 쌀땡기 사러 가서. 그럼 어떻게 연락해 주세요? 찾아줘서 참 감사했습니다.